김건희 여사 특검법 어제 민주당에서 재발의하셨는데 이거 좀 어떤 의미로 보면 될지. 네.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50억 클럽 특검법이 재의결돼서 최종적으로 부결이 확정되자마자 아마 국민의힘에서 친윤 공천 소위 공천 학살이 벌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기다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헌정의 기본 질서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주가 조작 의혹이 상당한 증거에 의해서 증명되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도 조사를 하거나 압수수색을 받거나 기소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카드와 소문만으로 기소돼서 재판정에 끌려다닙니다. 이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주가 조작, 거기다가 디올백 사건, 그리고 추가로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당연히 특검을 재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소속 국회의원들께서 재발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용은 약간 다르겠지요. 좀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상의 한계가 있더라도 국민과 함께 반드시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